연방정부 폐쇄 하루를 남겨두고 2주일짜리 초단기 임시 연방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보호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법안이 드디어 주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중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길거리 음식 노점상을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폐쇄 하루를 남겨두고 2주일짜리 초단기 임시 연방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을 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 연방상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2주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찬성 235대 반대 193으로 상원에서는 찬성 81대 반대 14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8일 밤 12시를 기해 셧다운될 연방정부 폐쇄를 일단은 모면했습니다. 국방부, 국세청,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자금이 고갈된 다수주에도 앞으로 2주간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연방 예산과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보호 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커다란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 예산과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 성사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카 수혜자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연방 정부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2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크리스마스 직전 또 한 번의 연방 정부 폐쇄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보호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법안이 드디어 주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입법 가능성에 한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최근 뉴욕주 네일 및 세탁업소들의 환경보호시설 설치 비용 지원 법안을 주지사실에 전달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6개월 동안 주지사실로 전달되지 못하고 마감 시한을 넘길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6일 극적으로 주지사실 책상으로 법안이 전달된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30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행이 확 정됩니다.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도 4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지난 10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런 킴 뉴욕주 하원의원실은 법안에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기관인 뉴욕주 얼반 디벨롭먼 코퍼레이션을 통해 네일업소나 세탁업소들에게 보조금이나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내 네일과 세탁업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줄 이번 법안에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환기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다가 공사는커녕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하는 한인 네일 업주들의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인들은 밖에서 영어를 사용해도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 사는 한인 중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7일 공개한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한인은 10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영어를 매우 잘한다고 답한 사람은 약 4만 4천 명, 나머지 6만여 명은 잘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중 집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운티는 퀸즈였으며 퀸즈는 뉴욕주 한국어 사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약 4만 9천 명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영어가 유창한 한인은 1만 3천여 명으로 2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퀸즈 다음으로 맨해튼이 1만 4천 명으로 두 번째지만 영어 능숙자는 9천여 명으로 약 6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소 카운티와 브루클린 한국어 사용자는 각각 1만 명과 5천여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 전체로 보면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인구는 1,290만 명 70%로 집계됐고 영어 외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인구가 280만 명 15%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이었으며 한국어는 여섯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상을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찬반을 떠나 법안을 2주 안에 급속 처리하겠다는 시의회 의장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시 의회 의장이 푸드벤더 현대화 조례 개정안을 2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조례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33개의 신규 푸드벤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비버리토 시 의장은 임기를 2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임기 중에 이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인데 지난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마크 레빈 시의원도 이번 조례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 연합도 보행자 공간 등의 문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기존 레스토랑과 델리 등 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다만 암시장의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는 일부 시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현재 푸드 밴더 라이센스는 5,100개입니다.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 업주들은 여기에 3천여 개가 추가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조례 철회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전국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의 노숙자 줄이기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숙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 치솟는 렌트비, 저소득층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거리 노숙자는 3,93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8.7% 증가했습니다. 쉘터에 거주하는 노숙자도 전년 대비해 2.7% 늘어난 7만 2천여 명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뉴욕시 노숙자는 총 7만 6,5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숙자까지 합치면 뉴욕시의 노숙자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주택개발부는 높은 물가에 제한된 주택시장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빌드블라주 시장실은 이번 통계를 통해 서민주택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주 시장의 노숙자 정책은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직원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노숙자들을 쉘터 로 인도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노숙자 쉘터를 호텔에 마련하겠다는 시정부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뉴저지주 수돗물이 비상입니다. 이번에는 식수에서 과부라 화학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기준치보다 다량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2013에서 2015년에 실시한 식수 성분조사 결과 뉴저지주 식수에 과부라 화학성분 중 하나인 과부라 옥탄 슐폰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공립학교 수질 문제가 불거지고 잉그루드 병원의 식수에서도 기준치 이상 납이 검출되면서 뉴저지에서는 수돗물 비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뉴저지주 식수 시스템에서 과부라 화학성분이 국내 평균 수치보다 2배인 3.4%가 포함 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과부라 화학성분은 발암물질로 국내 평균 수치는 1.9%입니다. 20여 년 전 미국에서 제조된 코팅 조리기구 매트리스 등에서 검출된 뒤 지금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과부라 옥탄 슐폰산은 저체중아 출산, 신장, 고환암,
간 손상, 면역체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식수품질연구소는 지난달 과부라 화학성분제제 강화의 필요성을 뉴저지 환경보호국에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수도공급장치에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최대한 오염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뉴욕이론 한인은행들이 뉴욕 지역 SBA 대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뉴뱅크는 SBA 최우수 피나클상을 5년 연속 수상했고 노아 밀레니엄 뱅크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7일 뉴뱅크는 최고 SBA 대출 실적을 달성한 은행에게 수여하는 SBA 대출 최우수상 피나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뉴뱅크는 올해로 5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으며 2016-17 회계연도에만 뉴욕 지역에서 1억 1928만 1000달러의 SBA 대출을 달성해 부동의 1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아은행과 뉴밀레니엄뱅크는 뉴욕 지역 SBA 대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아은행은 뉴욕 지역에서 5021만 달러의 SBA 대출 실적을 기록해 114개 대출 기관 가운데 4위, 한인은행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뉴욕 지역에서 3,081만 7천 달러의 SBS 대출을 달성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뉴밀레니엄은 전체 8위, 한인은행 가운데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인은행들의 외형적 성장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순익 증가율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실 점검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뉴뱅크, 노아, 뉴밀레니엄은 꾸준한 성장을 성원해 준 커뮤니티 고객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LSAT를 대체하는 법대가 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반 대학원 입학에 널리 쓰이는 GRE 성적만으로도 로스쿨 입학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로스쿨은 LSAT 성적만을 인정했으나 올 가을 학기 하버드 로스쿨은 시범적으로 LSAT 대신 GRE 성적 제출을 인정했습니다. 하버드를 비롿한 명문대학의 교육 혁신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학 로스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컬럼비아, 브리검영, 조지 워싱턴, 노스웨스턴 등 유명 로스쿨 14곳 등에서 GRE 점수 제출을 허용하거나 내년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학부 입학에 SAT가 필요하다면 대학원 입학에는 GRE가 신입생 선발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은 많은 수험생들이 LSAT보다 GRE를 수용하면서 법과 대학원에 대한 인기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GRE는 경영대, 공대 등 대부분 대학원에 입학 전형에 쓰이며 지난해 44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법대 진학에 쓰이는 LSAT 응시자는 지난해 11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GRE 채택은 로스쿨 입학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2016년 애리조나 법학대학은 LSAT 점수를 GRE로 대체한 첫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LA 인근에서 시작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샌디에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을 강타한 산불의 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샌디에고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본살 지역 395번 올드 하이웨이에서 산불이 발생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2,500에이커가 전소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뮤리에타 지역에서도 오늘 오후 화재가 발생해 300에이커가 불탔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말리부와 헌팅턴 비치 인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지만 소방인력이 긴급 투입되면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토마스, 크릭, 스커볼, 라이 등 LA 북부와 북서부 지역을 덮친 4개의 대형 산불은 현재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율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벤투라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4일 발생한 토마스 산불로 현재까지 9만 6천 에이커가 불탔으며 산불 발생지인 오하이 지역에서 불에 탄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례없는 산불로 LA를 비롯해 인근 도시 전체가 연기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대학 연구진은 산불 연기에는 나무와 자풀 이외에도 쓰레기와 집안 용품 등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기의 농도가 짙고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산불 연기는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탄소, 알칼리성 재성분 등이 혼합돼 있으며 이 가운데 다중액 방향족 탄화수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산타에나 강풍이 불면서 연기와 재가 산불 발생 지역 인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대기관리국은 노약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산불 연기에 노출될 경우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당분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0억 달러에 달하는 존 F. 케네디 공항 터미널 시설을 개선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공항 관계자는 JFK 공항 측에서 먼저 참여를 요청해왔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입찰 결과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는 해외 공항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6일 오전 레리탄에서 출발해 맨해튼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던 레리탄 밸리 노선 기차가 낮 12시 45분경 허디슨 리버 터널에 진입하면서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해당 기차에는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미 30분가량 지연 운행된 상태였습니다. 운행이 정지된 원인은 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 10분쯤 뉴저지 사운스 브론스윅의 조질로드 소재 한인 운영 세탁소에 강도가 들어와 칼로 한인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전액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종업원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보통 체격이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뉴저지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쯤 알파인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북쪽 방면 도로 옆 숲속 안에서 토요타 SUV 차량이 발견됐으며 차 안에는 55세 피터 김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라클랜드 카운티 웨스트 나약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첫눈이 예보됐고 업스테이트 버팔로는 폭설 소식도 있습니다. 눈은 오늘 밤부터 내려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눈이 1인치 이하로 내릴 확률은 5%, 3인치 이상 내릴 확률은 43%로 예상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눈발이 날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